완성은 뭐다? 완티다. 감성 가득 담은 걸그룹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가아가한 병아리 그룹 라이썸과 함께 할게요. 영스골 라이썸 편. 글로벌 핫 루키 라이썸 어서 오세요.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멤버분들이 이제 8명이지만 오늘 딱 세 분만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주현 씨. 네. 그룹 내 동생 라인이지만 팀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동생이지만 이럴 땐 카리스마 넘친 리더 같더라. 그런 순간이 있나요? 주현이가 아무래도 연생 기간도 가장 길고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무 연습할 때 네, 아. 이제 저희가 좀 틀리면 다시 멋있다. 할게요.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데 맞아. 나도 뭔가 안무 연습할 때 다시 이러고 싶다. 와! Respect. 멋있습니다. 그럼 영스 스쿨 라이썸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Recreation Teamwork Talk. 지금부터는 상아 씨, 나영 씨, 주현 씨 이름 앞에 각자 어울리는 수식어를 붙여보고자 합니다. 앉은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잘 듣고 질문에 해당되는 멤버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아이고, 무서워. 긴장하지 마세요. 무대에서는 상큼발랄 귀염 뽀짝이지만 알고 보면 힘쓰는 건 내가 최고. 운동 잘하는 멋진 뿜뿜 체육돌은 누구? 하나, 둘, 셋! 사가! 다양한 음식을 조합해서 먹는 퓨전 센스도 100점 만점에 100점. 먹는 것에 진심인 먹방돌은 하나, 둘, 셋! 사가! 상아? 네, 숙소에서도 청소도 잘하고 벌레도 잘 잡고 요리도 잘하고 뭐든지 뚝딱뚝딱 해내는 숙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능돌은 하나, 주연. 둘, 아이고. 셋! 주연! 네. 나는 멋진 뿜뿜 체육돌은 누구? 했는데 상아씨라고. 네. 아, 네. 네. 인정하시나요? 아, 네. 인정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레더 자켓까지 입고 오셔가지고 방금 이거 체육돌은 누구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하시는데 갑자기 팔을 걷으시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그 몸 쓰는 걸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도 길러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포화가 되게 좋을 것 같은 이제 중심이 꽉 있는 먹는 것에 진심인 먹방돌 상아씨라고. 그리고 뭔가 그런 조합이라 해야 되나? 언니만의 딱 그 조합을 딱 지켜서 네. 먹는.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혹시 조합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 제가 집에서 콘치즈를 만들고 그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맛있겠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콘치즈를 기깔나게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어요. 비율이 있나요? 그것은 완전 feel. The feel. 숙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돌은 사실 이거는 저희 셋 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상아 씨가 요리 담당. 벌레는 누구 담당인가요? 벌레가 상아 담당이고 네. 요리가 주연이 담당. 아, 그래요? 인 것 같지. 이게 그냥 셋이 근데 거의 같이 해요. 돌아가면서 네. 저희 셋 중에 있는 사람을 먼저 맞아요. 불러요. 잠깐만요. 그럼 총 8명이잖아요. 네. 세 분이서 청소와 벌레와 요리를 담당하면은 나머지 멤버들은 뭐 하는 거죠? 나머지 멤버들은 예쁨을 응원 꼭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어주면 네네. 이제 맛있게 예. 먹어줘. 맞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꼭 필요하죠. 그럼요. 라이썸에 배워보는 꿀잼 수업 바로 두 번째 챕터로 가볼까요?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 빠바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첫번에 상아씨. 네.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휘방이에서 한 애교 영상? 네, 제가 네. 애교 담당 멤버가 아니에요, 팀에서. 네. 잠깐만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애교 다른 멤버들이 저는 멋있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네. 거였거든요. 네.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예, 예, 예. 휴방이에서 네. 제가 여태까지 데뷔 이래 제일 많은 애교를 그날 하루 만에 다 했어요. 몇 년 지나 보시면 자연스럽게 애교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저의 자아를 애교 자아를 막 찾아가지고 나중에 영상이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하나 씨. 그러네. 계속해서 주연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또 이거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애교 영상. 왜? 아, 저도 이제 이게 오히려 자꾸 못한다 하니까 멤버들도 자꾸 이렇게 시키고 맞아요. 저랑 주연이를 너무 많이 시켜요. 유독 시켜요. 둘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시키나요? 그럴 때는 꿀팁이 진짜 뻔뻔하게. 애교를 제대로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어 뭐야? 아, 재미없어 이러고 어, 재미없어 안 시켜요. 꿀팁이다. 네, 한 번 딱 보여주세요. 네. 네. 이번에 또 나영 씨 걸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데뷔 계기 엄마의 권유. 와 어머니 멋있으시다. 부모님께서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운 좋게 그때 본 오디션에 합격을 했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때는 시선이 저한테만 집중되는 걸 너무 싫어했어서 그죠? 안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부모님이 좋은 기회니까 해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셔서 너무 간절해져서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게 됐었다. 나영아 데뷔해. 아쉽게도 아쉽게도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은디 선배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아, 웃고 진짜, 가는 네. 것 같아요. 아, 계속 웃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비바체 활동도 많은 오. 사랑 부탁드려요. 은디 선배님 되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남은 활동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왜 이렇게 귀엽지? 요즘 빠진 거 밥만주. 아 닮았다는 게 아니라 머리 색깔이 뭔가 밥만주. 닮았다. 색감이 약간 맞아요. 뭔지 알죠? 네, 아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